벌써 한다가 정승재 강사님의 이베스파에 50일 수학 상하를 시방하고 1회동을 마친 상태인데요. 원래 제 계획은 50일 동안 2회동을 하고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 올해 고1의 3월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고 성적 비교를 해보려 했는데 1회동만 한 상태에서는 다시 풀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를지 궁금해서 3월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학 때깔린 제가 거의 노베라고 해도 무방한 제가 꼴랑 한 달 완전 기초 개념 강의만 듣고도 성적이 과연 올랐을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의외로 EBSI 사이트 먼저 해자인 게 모의고사 문제도 EBSI 사이트에 다 올라있더라고요. 문제 다 뽑아주고 타이머도 설정하고 문제 풀었습니다. 학사 시절에 아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수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서 한 문제를 두세 번을 다시 풀어도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점짜리도 두 문제 빼고 진짜 다 풀었어요. 수학 모의고사를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건 삶에서 처음이에요. 아 진짜 이해 풀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문제들을 풀었다는 게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뭔가 안 되시려나? 여튼 저 같은 수학 빡대가리한테는 진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진짜 저한테는 기적이거든요? 여튼 그래도 맞았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이제 시점을 해야죠. 보시다시피 4점짜리는 그냥 손으로 대집됐어요. 물론 개념을 까먹어서 못 본 것도 있지만 그냥 손 자체가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가 진짜 수학을 못했고 수학 전체를 통틀어도 수학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뭐 티쳤으면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애들이 있던데 전 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수학을 잘해본 적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냥. 없어. 전 제가 1회밖에 안 했는데 1등급이 나와서 그것도 50일 끝나기 전에 목표했던 효과가 달성돼서 다음 수까지 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도감을 잡았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좀 생겼고 수학이 좀 사랑스럽게 보인달까? 그래도 여전히 사실 이 모의고사가 처음 푸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오답을 하지도 않았고 제가 기억력이 좋지는 않아서 다시 풀 때도 처음 푼 것 같이 새로웠지만 그래도 1등급이 아직 믿기진 않아요. 이게 진짜 뭐 운 좋게 잘 아는 파트들만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고 등급컷도 낮은 게 한 달 전 저와 같은 상태였던 고1 애기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대답은 아닙니다. 50일 여정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스스로 아직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고1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고3 수능 문제로 1등급을 받는 거라서 수능 수학 공부를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 전에 지금 기초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만 다시 수정을 해서 유예 독서하고 20일 날에는 6월 2일에 치러질 6월 모의고사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과 달리 유예 독때는 하루에 한 챕터씩 증정하고 보고 3회 독때는 하루에 세 챕터씩 복습할 계획입니다. 유예 독할 때는 개념을 백지 복습하면서 선생님처럼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만 찾아서 강의를 다시 들을 거고 문제는 다시 다 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유예 독된 단순 계산 실수를 본 문제들을 포함해서 틀린 문제들이나 못 풀었던 문제, 맞긴 했는데 풀이가 좀 부족한 문제들만 다시 풀 거고 3회 독때는 단순 계산 실수했던 문제들은 이제 빼고 틀렸던 문제나 못 풀었던 문제들만 다시 풀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3회간은 최근 3개년 3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복습하고 또 마지막 50일 날에는 6월 모의고사 시험지고 이건 이제 처음 푸는 건데 그 시험지로 1등급이 과연 나올지를 테스트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